진짜 오빠 나 무슨 오빠 머리 잘랐네요. 아니. 네. 왜 잘랐지? 야, 친구들이 너무 내가 여자 같다 그래갖고. 아 진짜 그것 때문에 남자처럼 보려고. 어머 팔짱 끼고 머리가 진짜 많이 자랐었잖아. 그래서 다 잘랐어 뒤에. 근데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좀 어색하긴 해. 뭐 어색해? 이쁘구만. 이뻐요? 진짜 이뻐? 미안해 잘못 말했어. 아니, 멋있구만 뭐. 괜찮아요. 어? 야 오늘 또 봉투 왔다. 네가 열어줘. 어? 또 미션? 오늘은 부부 건강을 위해 함께 운동하는 날. 예! Yeah. 설비 씨 운동 좋아하죠? 운동 좋아해요? 나 운동 진짜 좋아해. 나 운동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비 오는 날. 진짜 못했다. 내가 왜 못해? 오빠는 운동 좋아하는데 근육이 왜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다 근육이야. 아 그래? 그럼 보여주던지. 보여줘? 잠깐만 말이 이상하다. 아니 만져서는 안 느껴지니까. 뭘 만져? 뭐 얘네들 장난하네. 지난주보다 스트레칭이 더 많이 편해진 것 나도 같아요. 나도 나는 좋아하는 건 많은데 내가 잘하지는 못해.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포켓볼 칠까? 포켓볼? 근데 포켓볼 칠 때 나 되게 섹시하거든. 난리 나. 아니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알겠어요. 그럴까 계속? 아니 나 진짜 포켓볼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 내 친구도 되게 잘 치는데. 포켓볼 치자. 배워보고 싶어? 알았어. 오빠 포켓볼 잘 쳐? 아 오빠는 포켓볼 조금 포켓볼이 근데 운동은 아닌데. 야 포켓볼이 왜 운동 돼요? 아 그래? 운동이야. 스포츠야. 오 잘됐다. 살도 뺄 겸 잘됐다. 그래, 나 진짜 남자친구랑 포켓볼 치고 싶었는데. 정말? 야 너 포켓볼 진짜 오빠한테 배우면 너 프로 선수 된다 이제. 진짜 오빠 진짜 안 쳐? 진짜 잘 치세요. 진짜로? 하여튼 남자들 허풍은 한 손으로 다 치겠지. 공을 맞추는 게 문제지. 맞힐 수 있다니까? 나 저번에 안 업어줬으니까 나 이번에 업어주면 안 돼? 야, 오늘 진짜 진짜. 몇 층이지? 몇 층? 3층. 용기가 생기더라고. 3층? 솔비 씨가 그때 15층이었잖아. 진짜로? 응. 오빠, 진짜 힘들면 말해야 돼. 아 오늘은 운동하는 나, 날이잖아. 나 여기서 안 그러면 굴른다, 진짜. 아유, 야. 오빠. 와, 진짜 업어준 거야? 저거 3층을 간다고? 오빠, 건강해. 저 앤디씨 쓰러진 사랑의 힘으로 건강해. 진짜 업어줬어요? 진짜로? 우리 커플 따라하는데? 하나, 둘, 셋. 섹시야. 가자. 이제 2층인 거야? 어? 이제 2층인 거야? 앤디 씨 머리가 벌써 가운클어졌어요. 야, 근데 뭐라 했어? 생각보다 의외로. 저런 모습은 정말 시험 때만 잠깐 나온 겁니다. 나 조금 소변 잘 받았어. 그래? 섹시야. 다 왔다. 야. 와 진짜 없어 왜 3층까지? 와 사람들 내려서 다 아까도 없고 들어왔어. 왜? 어머 달라며. 아, 빨리 알았어요 빨리. 얍. 와 우와 여기 당구장이구나. 되게 좋다. 당구장 처음 와봐? 네. 진짜? 멋있다, 이것도. 그러니까는 에이 이게 몰라요. 근데 포켓볼 초크라고 하는 거죠? 네? 아 방송 보고. 아니 네. 진짜. 보시면 알아요. 내가 진짜 할 줄 모르는데. 아, 잘 칠 자신 있어. 이게 당구는 배우다 보면 자세가 가르쳐 주다 보면 이게 좀 스킨십이 또 있게 되거든요. 포개지게 되잖아요. 좀 예, 그렇죠. 자세를 잡아줘야 되니까 일단. 뒤에서 교정해 주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힌 거 같다가. 예, 가운데다 놓고 뻥 치면 돼 가운데를. 진짜 오빠 한번 해봐. 당구 쳐. 일단 보죠. 솔비 씨는 처음 왔다. 오 좋네. 오, 당구 중계 같아요. 하나도 안 들어가. 근데 되게 뭐 잘 쳤다 이렇게 막 다 퍼졌어. 그럼 잘 친다. 처음 가봤다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퍼지는 게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 제가 조금 포켓볼로 쳐요. 어머. 그리고 저는요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꽂히러 가거든요. 모르는 척 연기하느라 혼났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빠? 그 다음에 잘 보면 공이 두 가지가 있잖아. 여기 줄이 들어간 거랑 그냥. 근데 어떻게 쳐야 돼? 나 지금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제가 일부러. 네. 어떻게 잡냐면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 이거를 노린 거예요. 위 이렇게. 이렇게?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고 여기를 붙여. 어머 약하다. 이렇게? 그렇지. 브릿지를 알려줘. 잘하네. 브릿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큐를 이렇게 넣는 거야. 옛날에 브릿지라고 주전을 안 그랬는데 솔비 씨도 이제 여우 같아요. 여우. 이렇게 분리라고?
그치. 어, 자세? 어, 자세가 딱 나오는데. 어머, 어머! 야, 팔꿈치 90도 딱 떨어지는데? 여기 오븐을 꼭 잡고. 여기는 붙이고. 이렇게? 그치. 하나, 둘, 셋. 오, 일부러 못 치는 척 하나. 연기죠, 이게 지금? 셋. 아, 맞았어. 아, 이제, 네. 맞긴 맞았어. 어. 어. 그러면 내가 이거 한꺼번에 사기당구에 또 NDC 걸려들었군요. 이거 다 끊는다고? 아니, 근데 저런 거 해보면 나는 편의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내가 오빠가 해달라는 거 하나 해줄게. 이거 진짜? 어떻게 한꺼번에 다 넣냐? 근데 말도 안 돼. 진짜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진짜지. 오빠 나 그런 거 보고 싶어. 옛날에 에릭 오빠 거기 드라마에서. 또 에릭 오빠. 언제까지 그리 오빠야? 그게 아니라 에릭 오빠 진짜 멋있단 말이야. 여기서 막 당구 이렇게 하면서. 조만간 우리 프로그램에 에릭 씨 한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걸 자기가 친 거 아니래.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형 어떻게 그렇게 잘 쳐? 했더니 아, 그 대역 쓴 거야. 그랬어. 진짜 어떻게 멋있잖아. 야, 대역 쓴 게 멋있냐? 어? 에릭 오빠 어쨌든 멋있다. 내가 에릭 오빠보다는 잘 쳐. 그래, 그럼 보여주자. 발표해서 발표. 알았어, 보여줄게. 그 대폼 되게 멋있던데? 오빠 한 거? 오마나? 너를 위해서 내가 쳐줄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 에릭 오빠 훨씬 낫다. 진짜 멋있었다니까, 그 오빠. 그래서 잘 쳐, 멋있는데. 네, 사장님, 앉아서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응? 시원한 커피로 한 잔 주세요. 아, 우리 내기 할까, 그럼? 그러니까 진 사람이 이따가 맛있는 밥 해주기 싫어. 딴 거 할래. 어머, 그냥. 어머, 저 사람 이게 섹시한 거예요? 뽀뽀해주기. 아니, 좀 더 나아. 와. 뽀뽀해주기. 진 사람이 뽀뽀해주기. 괜찮다. 진 사람이 뽀뽀해주는 거야. 오빠가 지면 오빠 나한테 하는 거고 내가 지면 내가 오빠한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불리하네? 근데 어? 오빠 불리해? 아니, 장난이지. 그럼 잘 치던지. 그럼 나 좋아. 나 봤잖아, 나 되게 친, 나 못 친다니까? 아, 진 사람. 이거 다 넣으면. 다는 오빠 번. 해달라는 거 해줄게. 진짜지? 응. 오. 진짜 다 해준다고 했다. 와, 되게 멋있다. 바람 잡는 거죠, 지금 솔비 씨가? 네. 오, 잘 치네. 다 해준다고 했다. 진짜 잘 치세요. 진짜 다 해준다고 했다. 아, 왜 이렇게 밀어? 밀어. 어머, 어머. 등을 왜 붙여? 진짜 다 해준다고 했다. 그래. 와, 우리 신랑 되게 잘 친다, 포켓볼. 야, 남편 피 살려주는 법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다 넣을 거야? 아, 다 해준다면 네가. 저거 다 넣고 소원이 거 요거 안 들어간다, 요거 안 들어가. 뽀뽀 한 달 동안 안 해주기. 와. 나 네 개 하면 안 되겠다. 다 넣고 나 진짜. 절대로 네 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모든 연예인들이 진짜? 응. 이래놓고 솔비 씨가 이따가 마세이 찍는 거 아니야? 우와, 근데 진짜 멋있다. 달라 보여. 아? 어. 뭐가 달라 보여? 완전 달라 보이는데? 분명히 다니면 뭐 해준다 그랬어. 어. 근데 진짜 근데 별다른 폼은 없네. 다 넣긴 하는데 에릭도 되게 잡친다. 멋있게 쳤는데. 오.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런 거에. 그럼요. 막 이렇게 막 눈빛도 장난 아니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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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막, 되게 막, 하여튼 되게 멋있었어. 야, 너는 이러니까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다 넣는 건데. 야,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까? 어, 멋있는 진짜로 거. 묘기당구? 응. 알았어. 야, 내가 이거 넣으면, 그럼 너가 맛있는 김치 해줘. 김치 담궈 줘. 그래, 알았어. 이거 넣으면 내가 김치 담궈 줄게.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놀랬어요. 김치 담 거죠? 오빠 되게 멋있다. 와, 지금 봐도 멋있다 진짜. 어, 잘 치시네요 진짜. 그럼 우리 이제 네 개 하는 거야? 이겼잖아. 뽀뽀하고 누가 이겨? 오빠가. 뭐 그게 이긴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아까 한 네 개. 응? 뽀뽀해주기 어때? 집요하다. 집요하다. 뽀뽀해주기. 하긴 해야겠다. 하면 되지. 입술이 뭘. 심심해. 입술이 심심할 때는 가장인 거예요? 입술이 유명해. 입술이 심심해? 김수현 작가 수영 그런 모습. 가장 웃지 마. 심심해. 야, 야. 아니 오빠가 어차피 봐봐 뻔히 이길 거 아니야. 야, 그럼 이렇게 하자. 공을 다섯 개만 놓고 너는 하나만 놔. 오빠는 다섯 개 넣고 나 하나 넣게? 그치. 오빠 안 받을 나는 거. 이 초록색만 넣으면 돼? 응. 그럼 뽀뽀해주기다. 뭔지 알지? 아, 진짜 한번 나오나요? 뽀뽀 내 해달라는 부위 다 해주기. 어머! 알았지? 진 사람이 왜
잘한다. 그럼 안 돼? 진짜지? 응. 그럼 내가 이기면 뭐도 내가 솔비야 내 이쁜 발에다 뽀뽀 좀 해줘. 그럼 너 발에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자기 입으로 자기 발에 발에다가? 어. 남편인데. 어때 부분데 오빠? 아니, 솔직히 발은 좀 그렇다. 어 지금. 난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솔비 씨 장갑 꼈어요 장갑. 솔비 씨. 나 친다 이거 하나만 넣으면 돼? 이거 하나만 넣으면 돼. 어, 봐야지. 지금이라도 말해. 공 하나 더 놀래?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에이, 남자가 야. 와, 자네 소리야 진짜. 자세. 오, 저 자네 소리. 아니, 왜 뒷모습을 어떻게? 아니, 저는 진짜로 못 치게 알았어요. 너 잘 치네. 아니야, 뭐 진짜야. 가까이 나 거짓말 시키고 잘한 거라니까. 너 아니, 한 번 더 할까?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어머. 야, 그것도 한 번 봐주신 거예요? 아, 오빠 다섯 개, 나 세 개 놓자, 그럼. 두 개 놔, 두 개. 세 개 놔. 두 개 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에리. 저기 뭐야, 앤디 씨가. 내가 먼저 할까? 그분이 깼나? 다 할 줄 아네. 두 개. 모른 척하고 있어. 다 할 줄 아네. 잘 부셔. 됐다. 야, 친구. 오, 특이하다. 네, 특이하네. 오, 여긴 긴장감이 흐르는데. 여긴 거의 올림픽인데요, 지금. 당구 채널 같아, 당구 채널. 엔디 씨가 말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슬슬 이기면 깜짝 놀랐어요. 나 이렇게 쳐봐요,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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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자들 저거. 섹시하죠? 저도 들었어요! 뭐야, 솔비! 아, 잘했어, 잘했어. 솔비 씨가 얘기했던 이거 나오면 되겠네요. 맞아요. 찌가찌가. 핸디 안 잡아줘도 되겠네. 와, 진짜 잔의 소리인데. 아, 좀만 봐라. 에이, 안 왔다. 와, 미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왜? 핸디 씨 아직 하나도 못 넣은 거잖아요. 너 잘 치면서 못 친다고 그래. 못 치는 오빠 가르쳐 준 거잖아, 방금. 어머. 내가 머리 되게 똑똑하다니까? 아이고, 잘 알았어. 난 봤어. 분명히 여기 있었어. 그런 게 어딨어. 공 빼는 것도 알아. 포켓볼은 우리 있는데. 여기다 넣을게. 마음만 앞서네요, 앤디 선수. 적잖이 놀랐나 봐요. 적잖이 놀랐... 오빠, 입 운동해? 어떻게? 볼 것이 왔다. 저것도 유행하겠는데요? 원하는 부위에. 들어왔어요. 심심해, 입 운동해. 진짜 치사하다. 어, 정말 행복하다. 치사하게 누냐? 어? 뒤에 자, 눈 땅고 있을게.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너 스타일. 네. 제가 이겼죠. 빨리 진짜 난감하다, 이거. 진짜 하나? 아니, 어디 위스칸데 내가 서 중고장은 사라지. 알았어, 눈 닦고 쓰라고.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이라 시킨 거야. 빨리. 야,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 확인하려고? 네. 사람들도 있는데. 와우. 그러니까 시킨 건데. 오. 좋아, 좋아. 당구장 사장님께 오. 죄송합니다. 긴장되라. 빨리 해. 알았어, 해줄게. 나 눈 닦고 있다. 아, 민망하다, 이거. 어머, 눈 닦으라. 어디야? 어디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오케이. 진짜 몰랐어요. 어머. 오케이. 진짜 몰랐어요. 어머, 입이 돌이야. 오빠 안 했지? 어, 어떡해. 오케이. 진짜 몰랐어요. 어머, 오빠 안 했지? 했잖아. 안 했잖아. 뭘 몰라? 내가 민망해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안 한 것 같은데? 야, 사람도 다 보는데. 오빠의 에이, 그 입술 느낌이 아니었어. 다시 해. 어, 그러면 입술 느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 하지 마. 알았어. 하나, 아니, 쪽소리가 안 나잖아.